당초에 조커의 속편은 없을 거라던 소식과 달리 흥행에서 자그마치 10억 달러를 넘어가는 대성공을 거두자 참으로 할리우드답게 조커 폴리아드의 제작을 확정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작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마치 로건을 봤을 때처럼 조커도 완벽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행여라도 속편이 흠집을 낼까봐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죠. 설상가상 속편은 뮤지컬을 도입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관람을 꺼리는 장르가 바로 뮤지컬이거든요. 음악과 영화를 다 좋아해도 이상하게 둘이 섞인 뮤지컬 영화에 만족한 건 극히 드문 편이라 약간은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탓에 폴리아드도 제 취향에 반하는 영화로 저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영화는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원하는 재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편인 것 같고 아이러니하게도 전편에 만족하셨던 분들에게는 실망을,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에게는 재발견을 안길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폴리아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조커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합니다. 속편이라 당연한 절차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속편과 비교해도 폴리아드는 짧게나마 조커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조커는 열광적인 반응만큼이나 논란도 컸던 영화입니다. 한쪽에서는 극심한 양극화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서 약자가 겪게 되는 고통과 울분을 잘 담아낸 걸로 칭찬했다면 다른 쪽에서는 이른바 인셀까지 들먹이며 게임에 들이밀던 잣대를 조커에도 적용해 위험천만한 도발과 선동으로 가득한 영화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이렇게 둘러나뉜 의견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뿌리는 같다는 게 무엇보다도 씁쓸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하는 쪽이든 비판하는 쪽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일개 영화 속의 세계관이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한 셈이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조커는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도 못했을 거고 민감한 우려 또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후자는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 등이 쌓여 끝내는 약자에 대한 배척, 무관심, 하대 따위가 기폭제나 명분으로 작용해 빚어질 수도 있을 실체적 혼돈을 경고했던 것일 수도 있기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시가 예산을 삭감해서 정신과 상담조차 못 받게 된 아서 플렉을 단순히 인셀에 비유했던 건 여전히 황당무계한 논리라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왜 PC에 환장하는 자들이 유독 조커에는 그리도 엄격하고 순도 높은 기준을 요구했던 걸까요? 설마 주인공이 백인에다가 남성이라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악인에게 서사는 필요 없다는 말이 부각된 시점도 조커가 개봉했을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악인을 미워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도에서 반대합니다. 조커의 경우는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 현실적인 과정이 와닿아서 아서의 악행이 동의를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토드 필립스 감독이 결말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아서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조커의 아서 플렉은 만인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다짜고짜 총으로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다가 폭동을 일으킨 군중 사이에 우뚝 선 작태를 보면 그냥 자아도취에 빠진 미치광이거나 오랜 시간 동안 갈구했던 사랑과 관심이 쏟아지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서가 무슨 과정을 겪었기에 저 지경이 됐는지에 참작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건 불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적어도 무려 6명이나 죽인 살인자라는 건 틀림없죠. 아마 토드 필립스 감독이 스스로 이 명백한 결과만 관찰하고 있었더라도 폴리아드 같은 속편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폴리아드는 조커로 분장한 아서와 그의 그림자가 서로 조커가 돼 쇼에 나가겠다고 다투는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아서의 그림자는 아서를 묶어두고 자신이 조커로 변신해 폐악질을 일삼는데 이것은 곧 폴리아드가 어떤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인지 관객들에게 미리 친절하게 알려주는 예고편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 영화는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영화가 아니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건네는 귀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조커는 아서가 조커로 탄생하는 영화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관객들은 이제 조커가 어떤 광기를 가진 존재로 등장할지 궁금했을 게 분명한 데 반해 정작 속편은
시작하자마자 실은 아사와 조커는 별개의 인물이라는 걸 암시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일종의 완충장치로 애니메이션을 앞세운 폴리아데의 아사는 아니나 다를까 자랑스럽게 군중의 중심에 서고 기이한 웃음을 터뜨리던 전편에서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초라하고 비루한 꼴로 나타납니다. 정신병동에서 약과 감시에 억눌린 탓인지 간수에게 반항은커녕 놀림거리로 전락하고도 고분고분하게 지내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런 장면들이 한동안 이어지면서 오는 충격이나 배신감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십중팔구 레이디 가가가 연기한 리의 등장을 보고 어떤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서는 이미 오래전에 조커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린 데다가 아서의 변호사는 그에게 법정에서 아서와 조커는 서로 다른 인격이라고 주장해 교도소 수감 대신 온전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말인즉슨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을 등지고 자신은 조커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어디선가 나타난 리는 아사 안에 잠들어 있는 조커를 깨우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리를 만나면서 다시 말문이 트였는지 노래를 부르고 조커가 저지를 법한 기행에도 동참하며 서서히 광기가 꿈틀거립니다. 더 나아가 리와의 사랑을 꿈꾸는 환상이 젖어 점차 예전의 아사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폴리아데는 비록 한낱 미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은 아사로 시작했으나 그 끝에서 리가 촉발시킨 제각성을 통해 우리가 아는 조커로 강림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아울러 조커와 할리퀸의 조합이 벌일 광란의 도가니로 얼른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도 갖게 만들지만 황망하게도 토드 필립스 감독은 우리의 기대와 더불어 조커라고 하는 자신의 영화이자 전편을 무참하게 깨부수면서 반성인지 호통인지 고백인지 모를 복합적인 감정의 결론을 남기고 유유히 떠나버립니다. 한 인터뷰에서 토드 필립스 감독은 조커의 논란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어도 딱히 의식하고 폴리아데를 연출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직접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긴 말이었으나 보고 난 후에는 과연 정말 그랬을까? 논란이 없었더라도 조커의 속편은 이런 영화였을까? 라는 의구심이 잔뜩 생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폴리아데는 조커와 정반대의 구조로 조커의 몰락 또는 부정을 너무나도 세밀하게 다룹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편보다 속편이 더더욱 암울하게 다가왔는데 조커의 경우는 현실적인 요소를 두루 차용하되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린 드라마틱한 연출이 눈길을 더 사로잡는 데 큰 공을 세웠다면 폴리아데는 상대적으로 기교를 차지한 채 무미건조한 연출로 캐릭터와 세계관의 참혹한 현실성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이 연출에 있어서 유일하게 자신의 기조를 깨는 건 일면 당연하게도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뮤지컬 장면입니다. 단, 이마저도 조커와는 다르게 아서에게 갖게 될지도 모를 동정, 연민, 공감 등의 감정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쓴 걸로 보여 다분히 의도적으로 관객의 외면을 초래합니다. 심지어 뮤지컬 장면은 거의 전부가 아서의 망상이나 광기의 발현을 영화적으로 연출한 것인 와중에 마치 정신과적인 증상이란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뮤지컬 장면에 삽입해 어떤 이유에서든 영화와 캐릭터에 몰입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 결과 폴리아데는 오로지 본의 아니게 조커로 추앙을 받았던 아서의 가슴 아픈 현실 자각만이 남습니다. 그 과정이 참 처절하게 담겨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커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럽고 잔인한 영화였습니다. 특히 결말부를 보면 아서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 이상으로 감독을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토드 필립스 감독에게 원망 섞인 의문을 갖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조커에서 사회로부터 외면만 당하던 아서가 자유와는 무관하게 우연히 대중이 원하던 분노의 분출구가 되면서 모두의 관심을 받는 상징으로 떠올랐다가 폴리아데에서는 결국 아서 스스로 세상을 지배하는 냉혹한 논리와 자신의 한계 및 본질을 깨닫고 상징이 되는 걸 거부함으로써 다시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해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서로 돌아가는 아서의 일대기가 완벽한 쌍을 이루면서 끝납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폴리아데는 온통 여러분 사실 제가 말하려던 건 그게 아닙니다. 놓치신 분들께서 계실 수도 있지만 조커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얘도 그냥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가 낳은 또 한 명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범죄자입니다. 누군가의 영웅이나 상징 따위가 될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라는 구구절절한 해명으로 점철된 영화입니다. 솔직히 그런 맥락에서
조카와 할리퀸의 관계를 변형한 건 탁월하지만 결과적으로 전편의 부연이 되어버린 듯한 속편의 존재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제목은 아서 플렉이 아닌 조커라는 것에서 관객이 느끼는 배신감은 불가피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유 콘서트라고 해서 갔더니 제2의 아이유를 꿈꾸면서 힘들게 무명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동명이인인 이지은 씨가 나와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으면서 노래하면 얌전하게 보고 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재미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는데 한편으로 저는 베테랑2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베테랑2와 펄리아드의 중요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베테랑2와 펄리아드는 전편으로 쌓은 기대에서 벗어난 속편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정의구현으로 포장된 폭력이 주는 환상과 위험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에서도 많이 닮았습니다. 일단 해치와 조커는 공이 사회와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영웅입니다. 해치는 해치라는 이름을 자신이 쓴 게 아니라는 말로 본인의 정체성을 전달하고 조커는 전편에서부터 자신은 그저 사람들을 웃기고 싶었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캐릭터는 각각의 영화에서 상징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리고 해치는 터무니없는 연출이긴 했으나 어쨌든 선량한 피해자를 낳을 뻔했고 조커는 게리의 증언이 없었더라면 설사 자신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얼마나 끔찍한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까맣게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해치는 알고 보니 소시오패스 살인마에 불과했다면 조커는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온 인간의 도피처였으니 두 영화 모두 사회적인 불안과 울분에 의해 탄생한 캐릭터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서 겹쳐 보입니다. 물론 감독의 의도가 훨씬 더 잘 담긴 건 헐리우드지만 하필이면 둘 다 다수의 관객들이 원하던 영화는 아니란 것마저 같아서 안타깝네요. 덧붙여서 조커를 설마 3편까지 제작하는 무리수는 안 두길 바랍니다. 제 아무리 할리우드라도 그 정도에서는 지킬 거라고 믿는 제가 순진한 걸까요?